아, 안녕하십니까. 살아났습니다. 하이하이. 아까 전보다는 조금 약간 뭐랄까 바다처럼 넓고 그죠?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좀 호젓하죠? 느낌이. 여기 지금 제가 전세 냈어요. 여기 바다 같은 느낌. 여기 다 전세 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세 냈습니다. 자, 잡힐지 한번. 은주님 퇴근하셨나 모르겠네. 이번에는 꼭 한번 잡아갖고 만회를 좀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안 보이나? 좀 더 자리 땡길까?
안녕하세요. 시네미님도 왔네요. 안녕 안녕. 새소리 들리죠? 근데 저쪽에 왜 먹구름이 꼈지? 비오나? 안되는데 이쪽이 다 먹구름인데 지금? 왜 이러지? 간신히 호젓한 데를 찾았는데 비오면 안되는데 오늘은 진짜 비 오면 안 되는데 저 왜 이렇게 껌껌하지? 어이 빗소리인 줄 알았네. 어이 놀래라. 아 바람 불고 시원하네요. 서울에 소나기 왔다고요? 어휴 안되는데 소나기가 오면 그냥 비를 맞고 하는 걸로 그냥 비 맞고 하는 거 근성으로 그죠 은진이 여기 풍경 좋죠? 내가 못 잡아도 비우는 좀 이쁜데 하려고 좋은데 잡았습니다. 어? 뭐? 언제 돌아오냐고요? 아 서울로? 저는 여기 내일까지 있을 거예요. 부안에는 내일까지 있다가 왜 낮에 가면은 저거 되잖아요. 차 많이 막히잖아. 그래서 밤에 가려고요. 근데 약간 내일은 방송 안 켜고 그냥 할까. 왜냐면 키면은 자꾸 신경이 쓰여. 뭐라 그러지 좀 아 좀 빨리 잡아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두르게 된다랄까. 그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사람이 평정심 그죠 낚시는 기다림인데 약간 요새 낚시 방송들 보면 편집을 잘 해놔가지고 계속 잡는 것처럼 막 히트 이런 거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내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 계속 잡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근데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마추어니까
또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면목 없습니다. 뭐 이런 면목 없어요. 이런 걸 고기라고 될 것 같네. 아 이거 너무 작아요. 미안합니다. 아 이게 참. 그래도 일단 한 마리 애기입니다. 애기. 헤헤이 너무 작은 애가. 조그마한 녀석이 힘이 좋네요. 오, 엄청 뛰어서 지가 알아서 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이제 물고기 다음 물고기가 왔습니다. 아, 이건 좀 저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개인적으로. 아, 으아차.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빠르게 떼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준수한 씨알의 물고기인데, 에. 센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따 그놈 성깔 무시무시하네. 자, 보이십니까? 30 몇 센치죠? 그죠? 한 35cm? 6cm? 그죠? 사진 안 찍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인증해주세요. 36cm. 후아! 더 놔두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체면이 좀 사네요. 아, 이거 참. 내가 오늘 아침에 되게 초조했거든. 큰일 났다. 의심당하겠다. 이제 액션캠도 켜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힐지 안 잡힐지 몰라서 이걸 안 키고 있었는데. 자, 액션캠에 여러분들 채팅이 남게끔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힘 받아서 몇 마리 더 잡아오겠습니다. 화이팅!
탑캣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전라북도 부안에 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뭡니까? 퇴근 시간입니까? 퇴근했어요? 아까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 거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퇴근들 하셨나 모르겠네. 아,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인데 안 끊기고 잘 나와요? 신혜민이도 퇴근 중이고? 그렇구나. 긴 하루였죠. 나는 낮에 진짜 죽어 있었어요. 은주님도 퇴근 중이고. 아, 지금 타이밍 좋네. 퇴근할 때 이런 거 보셔야죠. 퇴근할 때. 퇴근할 때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물고기로 힐링하십시오.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힐링. 근데 너무 큰 소리로 떠들어서 물고기 도망갔겠다. 아이. 아시겠지만 물고기들이 되게 예민해요. 되게 예민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아, 나 아침에 진짜 얼마나 우울했다고.
아까 너무 큰 소리 냈나 봐. 다 도망갔나 봐요. 하, 이거 참. 배를 바꿔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고기들이 가서 다 소문냈나 봐요. 아, 아까 너무 큰 소리로 떠들었나 보다. 아, 너무 오도방정을 떨었더니 애들이 가가지고 다 소문을 냈나 봐. 아, 채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소문냈나 봐. 입질이 딱 끊겼네. 원래 내가 핸드폰을 여기 가슴팍에다 딱 해가지고 1인칭 시점으로 했었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약간 핸드폰이 내 살을 인식을 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뒤집힙니다, 화면이. 그래서 그냥 엿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덥네. 또 폴라포가 먹고 싶네. 아까 낮에 그래서 결국 폴라포랑 그 뭐지? 얼음으로 돼 있는 그거랑 쭈쭈바랑 둘 다 사 먹었어요. 근데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지. 아니 저기 뭐야, 뽕따 말고 그 뭐지? 메론보이. 그저 나는 소다 맛을 원했는데 메론보이랑 바나나보이만 있더라고. 그래서 두 개를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자, 또 그쵸, 지금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안은 비도 안 왔어요. 여기는 비도 안 왔어요. 되게 더워요.
개선장군 걸음걸이 봤습니까? 자, 한 마리 또 잡아왔습니다. 금방에 없는 것 같아서 점이대로 멀리 갔다 왔습니다. 저 끝에서 기가 막히게 한수 해가지고 왔죠. 아, 몇 마리죠? 여러분들이 이게 살아있는 증인이 되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나 못 잡을 때가 있더라도 정승환이가 원래 고기를 잘 잡는다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자, 전북 부안에 있는 배스입니다. 후아! 그저 포인트가 안 좋았던 거야. 이렇게 잘 잡는데. 그나저나 여러분,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거 요게 내가 이번에 새로 산 거란 말이지.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진짜 큰맘 먹고 지른 건데, 오늘 잡은 모든 고기는 얘로만 잡았어요. 얘는 얘의 반값, 아니다, 반의 반값 정도 됩니다. 얘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아요. 투혼, 그렇지, 투혼, 잘하네. 이게 투혼인데, 투혼으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얘로만 잡았어.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고요. 잡아도 잡은 게 아니야, 지금. 투혼으로 잡을 때까지 안 갑니다. 아니, 이게 돈 얼마를 들인 건데, 이게 돈값을 못하네. 크, 진짜. 그죠, 이게 얘가 한 4배 비싸거든요. 이 친구로 제가 오늘 한 수를 해야 집에 갈 것 같습니다. 얘로 하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또 한번 잡아볼게요. 내가 잡아서 개선장군처럼 걸음걸이를. 자, 갑니다. 여러분은 현재 투혼의 첫 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요런 애 잡으려고 그 돈 쓴 게 아닌데 말이죠. 지금 얼마랍니까? 제 손바닥만 합니다. 내가 이런 거 잡으려고. 하, 이게 진짜 좀 그렇네요. 야, 너는 뭐 이런 걸 먹냐, 조만한 애가. 아, 나 진짜. 아, 그래도 당차게 흔들어주네요. 응? 쉐키, 쉐키. 가만히 있어. 오빠가 빼줄게. 아이고, 손가락이 보통이 아니네요. 내가 빼줄게. 아, 이런 거 잡으려고 산 게 아닌데. 얘는 잡았습니다. 네, 첫 수를. 그러네요. 인간으로 치면은 두 살 반 정도 된 애를 잡고. 보통 그렇거든요. 제가 이 동호회를 가가지고 보면은 카페에 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새 장비 마수거리 했습니다. 그런 게 올라와요. 그 마수거리 했다 그러면은 보통 한 50만 원 썼으면은 40cm짜리 잡히고 그러던데.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첫 수 했네. 됐어. 꽝보단 낫지 뭐. 그게 어디야. 아, 연주님 고맙습니다. 힘이 나네요. 이걸 시작으로. 그쵸. 아, 시네미씨 물고기 키워요? 아, 진짜? 뭐지, 금붕어, 금붕어 이런 건가? 그죠. 근데 기록을 내가 사실 방송을 안 킬 때는 더 잘 잡아요. 제가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부인데 이 친구가 한번 출처 갔다 하면은 진짜 그 지역 물고기 씨가 마른다. 낚시꾼 말은 반만 믿으면 되는 거 알죠? 어쨌든 이게 최고 기록이 아닌데 어쨌든 방송 최고 기록. 방송. 아, 우리 토혼. 토혼. 아,